안녕하세요 여러분, 예언니 예은진입니다. 아, 오늘은 저희 틱톡마을 방범대길에 여수 여행이 왔는데요. 근데 왜 지금 우리 둘이 이렇게 화장실에 있느냐. 저희 빼고 신사장, 유린딩, 신동호 셋이서 다 자고 있어요. 놀러왔는데 정말 어이없게도 그 멀고 먼 여수까지 놀러왔는데 지금 다 와서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. 얘가 한 명씩 다 타로 잠이 들었어요. 그래서 자는 사람들 앞에서 공포에 과일 먹기를 배울 거예요. 가보시죠. 구라 아니고 진짜 자는 중. 와우. 뭐야? 잘 주무셨나요? 아주 좋아요. 세 번째 인간 언제 오죠? 세 번째 인간이요? 저희가 지금 갈 거예요.
네, 이렇게 저희 둘이서 오늘 공포의 과일 먹기를 해봤는데요. 네, 저 사람은 딸기를 시끄럽게 먹은 덕에 아주 잠을 잘 깼답니다. 아주 좋은 현상이야. 아, 놀러와서 여러분 잠이나 자지 말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노는 버릇을 기르세요. 맞아요. 근데 이제야 일어나면 뭐 할까요? 새벽 1시가 다 돼가는 와중에 이 사람들을 깼습니다. 형들 말했어. 과연 누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 이 공포의 과일 먹기. 이거 진짜 안 자고 뻥쳤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되는데 정말 잤답니다.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진짜였답니다.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